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저의 쥬안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쿡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덕택에 네,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네, 유튜브 생활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또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네, LA 카운티는 이제부터 이 싱글 유즈 이 플라스틱 컨테이너나 이 플라스틱 뭐 포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LA 카운티 전부 다가 아니라 뭐 부분적이라고 합니다. 뭐 파트라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네, 여기 LA는 또 굉장히 많은 이런 싱글 유즈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은 또 환경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5월 달부터는 이 싱글 유즈 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쿨버 시티에 있는 어느 한 이 서브웨이 레스토랑에서 예, 한 3시쯤에 예, 오후 3시쯤에 이런 일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예, 이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널스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이 서베이를 이제 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 길을 가다가 예, 여기에도 또 예, 노숙자 있지 않습니까? 예, 노숙자가 있었는데 이 노숙자가 이 여자를 계속 끝까지 쫓아오더니만 이 서베이 샌드위치 샵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하네요. 네, 들어와가지고 이 샌드위치 샵 안에서도 이 노숙자가 이 여성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막 때리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베이 안에 있었던 이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평범한 일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의 일만 샌드위치 만드는 일만 그냥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널스는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네,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LA 근처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노숙자들 때문에 네,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네, 길거리에서 이 노숙자가 있다가 그냥 행인들을 그냥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도 네,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LA 근처에 이렇게 또 가실 때에는 항상 이 노숙자들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LA 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 전역에 있는 이 도시들에 노숙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차량 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량 털리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도시 가실 때에는 예, 무슨 물건들을 예, 이 차 안에 두지 말고 네, 꼭 가지고 내리시기를 예,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LA 근처로 해가지고 스트릿 테이크오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스트릿 레이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차량 도넛도 하고 드래그 레이스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문제로 계속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들이 이 스트릿 테이크오버를 크랙다운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면밀히 보고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저번 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 주말에 스트릿 테이크오버를 이렇게 또 테이크다운을 해가지고 21명의 어레스트가 있었다. 21명을 또 체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 13대 정도의 차량을 압수를 또 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네, 경찰이 일을 요즘 들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LA 근처로 해가지고 이 스트릿 테이크오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네, 그 크라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총을 또, 네, 또 가지고 온 네, 그런 애들이 또 많아가지고 뭐 총도 쏘고 뭐 총 맞고 뭐 차량도 털리고 네,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주유소 편의점 같은 것들도 뭐 털리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릿 테이크오버가 되면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하면은 네,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네, 경찰이 잘 크랙다운을 잘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모두 다 이런 네, 것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시는 이런 네, 스트릿 테이크오버가 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깜짝 놀랄만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호주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어느 한 남성이 낚시를 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실종이 돼가지고 이 남성을 찾으려고 Search and Rescue 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팀이 급파가 돼가지고 찾았는데 그런데 결국에 악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악어 두 마리에 네, 이 사람의 시신이 이렇게 또 발견이 돼가지고 네, 이 Search and Rescue가 이제 중단이 됐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이 낚시를 하러 갔다가 네, 악어한테 이렇게 또 네, 죽는 일도 있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호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굉장히 좀 작은 이 시골 도시에서 네, 시신 7구나 발견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오클라호마 이 조그만 이 도시에서 네, 시골 도시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여자아이 2명이 실종이 됐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네, 어느 한 곳을 보니까 이곳에 시신이 7구나 네, 발견이 됐었었다고 해요. 예,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예, 이 미국 내에서 이런 대규모 살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살인 사건들이 예,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9건의 예, 이런 예, 대규모 살인 사건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평균 일주일에 한건 정도 이런 예, 대규모 살인 사건이 예, 계속 벌어지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인들이 충격 속에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오클라호마에서 일어난 7구의 시신에 대해서는 아직 누가 그런지는 모른다고 하고 계속 이제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그 텍사스에서 이웃집 5명을 살해를 하는 네, 그런 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용의자는 네, 달아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드디어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붙잡혔는데 이 붙잡힌 곳이 이 남성이랑 와이프였나? 여자친구였나? 네, 그런데 어느 한 여성이 이 남성을 숨겨주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성의 집에서 클로젯 있지 않습니까? 클로젯 안에 이 옷더미 속에 숨어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이 런저리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 흉악범은 드디어 붙잡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은 또이 흉악범을 숨겨뒀었던 그 여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성도 오늘 이렇게 또 붙잡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용의자가 이 범인이 네 번이나 네 제가 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번이나 추방을 당한 적이 있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이 텍사스에 들어와가지고 살다가 총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총 사격 연습을 하다가 이런 일을 벌인 건데 네, 그러면서 지금 네, 미국인들이 네,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네,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바로 추방을 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무력화 시킨다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타이틀 뭐 폴디2라고 해가지고 네, 이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발각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추방을 시키는 그런 네, 법안이 있었는데 그런 법안이 요번에 끝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끝나게 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예, 이 국경 근처에다가 네, 또 많은 예, 이 남미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국경 근처에다가 한 1,500명 정도의 병력을 지금 네, 급파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넘어올 곳으로 네, 그렇게 또 전망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텍사스에서 이 5명의 이웃집을 살해를 한 범인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다 보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 가지고 또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지금 쌓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또 재선에 나온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좀 악재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도 올라오다시피 이 여성 예, 이 범인을 숨겨뒀었던 이 여성이 오늘 아침에 네,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총격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빨리 좀 제재 좀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총기가 좀덜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이 총기를 살수 있게 만들고 예, 진짜 쓰잘데기 없이 다들 총을 살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예,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LA 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인데 예, 이 러시아의 크렘린 궁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최근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네,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크렘린 궁까지 예,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푸틴을 암살을 하려고 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에서도 예, 이 크렘린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푸틴을 암살하려고 했었다 라고 이렇게 또 대문짝만하게 올려놓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BBC에서도 예, 지금 이런 뉴스를 올려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뉴스 채널들에서 예,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예, 이런 뉴스를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이잖아요. 네, 이 적의 우두머리. 예,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을 했었을 때, 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제 암살 목표 1위로 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쟁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남의 나라 쳐들어갔으면서 예, 이런 거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두머리를 치려고 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키이우에서는 이, 예, 이 우크라이나 수도의 키이우, 예,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네,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이 우두머리를 치려고 한 것은 뭐 당연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근데 러시아도 네, 너네도 먼저 하지 않았나, 너네가 먼저 이렇게 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치려고 하지 않았나 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 그 네, 텍사스 이 살인범, 네, 이 살인범이 잡혀가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예, 4일 만에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합니다. 네, 4일 만에 잡히고, 그리고 이 AP 뉴스를 보시다시피 네, 4일 동안 아마도 이 남성 이 범인의 애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여성이 4일 동안 이렇게 또 숨겨줘가지고 네, 이렇게 찾기가 어려웠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FBI에 네,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제보 전화가 이렇게 걸려왔었는데, 이 제보 전화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정확하게 네, 이 범인이 있는 곳을 이렇게 또 알려줘가지고 FBI랑 또 싹 해가지고 네, 가가지고 이 남성을 잡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여성도 오늘 네,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고 하니까 예, 어쨌든 이 살인범이 예, 저는 또 막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좀 한시름 예, 났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네, 이 연준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예, 오늘 내일 이렇게 또 FOMC를 하게 되면서 금리를 아마도 0.25%로 올릴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보시다시피 네, 지금 이 연준은 지금 은행 위기지 않습니까? 네, 뭐 중소은행들이 계속해서 이제 컬랩스가 되고 있고 네, 파산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 정부에서 이 뎁슬링을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뭐 올리고 못하고 있죠. 뎁슬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 정부도 어쩌면은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 라는 위기가 굉장히 많은 타이밍에 연준에서는 지금 이 FOMC를 통해 가지고 네,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네, 연준은 아마도 네, 거의 100% 0.25% 금리를 올릴 것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JP 모건에서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뒤로는 아마도 네, 동결을 할 것 같다. 올해까지는 계속 이 금리를 동결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리를 0.25%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네, 열 번째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예, 금리를 이렇게 심하게 올린 적은 최근 들어서 없었거든요. 네, 굉장히 좀 네, 의외인 네, 이런 네, 상황이면서 어쨌든 이 16년 만에 네, 가장 높은 이 기준금리 5.1%까지 이렇게 또 올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investing.com을 본다 하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네, 조금 이렇게 예, 뭐 혼조세에 있으면서 네, 뭐 다우존스는 조금 내려가고 S&P 500은 조금 올라가고 뭐 나스닥은 네,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워블워블 거리면서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지금 이 인베스터들 투자자들은 오늘 이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마도 뭐 다 0.25% 올릴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준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예, 딱 예, 이만큼 올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 미국의 지난 이 4월달 민간 고용을 본다고 하면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생각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고용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구인 건수가 1,000만 건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또 고용을 한 숫자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네, 9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까 예상치보다 더 많았다고 하니까 예, 이 고용 지표도 조금 헷갈린 예, 이런 지표가 계속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구인 건수는 계속 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해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계속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예, 이 체그라고 해가지고 네, 이 온라인 상으로 네, 이 튜터링을 하는 네,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챗GPT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챗GPT한테 네, 물어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답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네, 이 교육 시장에서 이 미국의 교육 시장에서 네, 이 온라인상 이 교육 시장은 이 챗GPT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빼앗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제 이 체그라는 이 주식은 한 40% 정도가 빠져버렸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미국의 교육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튜터 시장도 챗GPT한테 빼앗기고 있다고 해요. 네, 이 교육도 챗GPT가 네, 그냥 알려주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업체 주가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 챗GPT, 이 AI가 벌써부터 네, 많은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향후 5년 동안 이 AI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챗GPT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예, 직업들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실제로 이 AI로 네, 이 일들이 대체가 되는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미래를 좀 네,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로 본다고 하면은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바흐무트에서 러시아 용병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랑 다 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네, 좀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조만간 우크라이나에서 또 대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 대반격을 앞두고 네, 또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으면서 네, 둘 다 지금 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쟁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은 파괴적인 것만 내놓고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두 나라가 네, 얻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네, 뭐 우크라이나는 더 심하겠죠. 오직 좀 네거티브한 것만 네, 얻을 것 같은데 네,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고 이제 다시는 이런 전쟁이 네,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오늘 뉴스 이 메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네, 또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텍사스의 총격범 네, 이 총격범이 잡혔다라는 그런 네, 뉴스가 좀 반갑게 이렇게 또 다가왔고요. 네, 그리고 총격범이 이 멕시칸 출신의 이 멕시칸 국적자라고 합니다. 네, 불법 이민자라고 해요. 네, 이 멕시칸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 멕시칸 사람이 미국에서 네 번이나 추방이 되고 그리고 네, 다섯 번이나 미국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버젓이 미국에서 벌였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전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이 타이틀 폴디2라고 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을 잡힌다고 하면 이제 바로 즉각 추방을 하는 네,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그 법안이 이제 끝난다고 합니다. 네, 끝나게 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좀 온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예,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1500명가량의 병력을 예, 이 국경 근처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멕시코 출신의 이 불법 이민자가 예, 이 텍사스에서 예, 이 총격 난사를 해가지고 5명이나 이렇게 또 죽였다라는 거 네. 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네, 좀 더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재선에 조금 빨간불이 지금 네, 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네,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오는 6월달 있지 않습니까? 6월 1일에 어쩌면은 이 네, 미국에서 이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네,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옐런 이 재무장관도 나와가지고 네, 이 미국의 뎁슬링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에 분명히 빠질 것이다. 네, 부도가 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예, 주식시장도 뭐 망가질 거고 뭐 난리가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나 그리고 리퍼블리칸이나 빨리 협상 좀 하라고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로 본다
없다고 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절대로 타협은 없다 라고 고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하원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이 너무나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돈 쓰는 것을 이제 좀 줄여라 라고 네, 그렇게 비를 통과를 시켰는데 이 통과된 것을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를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거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부채 한도에는 협상이 없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 권한으로 이렇게 또 패스를 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수정헌법 뭐 14조라고 하는데 예, 수정헌법 뭐 1, 2, 3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에서부터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에 한 14조 조항을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또 대통령 권한으로 패스를 시킬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 이렇게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14조 조항을 예, 써가지고 예, 이 뎁셀링을 올리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금 이 뉴욕에서 성폭행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번 피해자는 비행기에서 예, 이 트럼프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몸을 더듬고 예, 키스를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악의적인 공격을 지금 네, 나한테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이제 또 두 명이나 또 나와가지고 지금 뭐 재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랑 좀 앙숙으로 있었던 이 CNN 뉴스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CNN에 트럼프가 출연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CNN이랑 굉장히 사이가 나빴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이 CNN에서 내보내는 뉴스들마다 가짜뉴스다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CNN은 가짜뉴스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네, 밀어붙였고 그리고 CNN도 이 트럼프에 대해서 좀 나쁜 네, 그런 뉴스를 계속 내보냈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CNN 뉴스에 출연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둘 다 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CNN을 본다고 하면은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가 나온다고 하면은 CNN의 시청률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 트럼프도 CNN에서 이렇게 또 출연을 함과 동시에 또 많은 유권자들을 또 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나 CNN 네, 둘 다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네, 그런 경우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릴리 제약회사는 이 알츠하이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알츠하이머 병을 누추는 예, 뭐 치료는 아니고 예, 이 악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 약을 지금 FDA에 네,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예, 이 알츠하이머도 약을 먹는다고 하면은 예, 이 병이 더 지속이 되지 않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네, 새로운 약들이나 이런 백신 같은 것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플로리다 주에서는 40살 어느 한 여성과 그리고 이제 자식들 3명이 사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네, 그래서 4명이 이렇게 또 사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찰은 용의자로 38세 남성을 지금 네, 체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플로리다에서도 이런 또 이 4명이나 또 사살이 됐다고 하니까 와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예,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 그리고 이런 뭐 대량 살인 사건들 이런 예,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면서 예,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영상이 바이럴하게 예, 또 SN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뭐 많이 퍼졌다고 하는데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예, 교장 선생님이 쓰레기통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예, 여기에 가가지고 이 쓰레기통을 이렇게 예, 이 락이 되어 있었는데 여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쓰레기통을 이렇게 열자마자 바로 네, 이 쓰레기통 안에서 흙곰 있지 않습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서로 도망가는 교장 선생님도 곰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곰도 쓰레기통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네, 갑자기 나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도망가는 그런 영상이 바이럴하게 네, 퍼졌다고 하네요. 네, 정말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이 항공사를 본다고 하면은 항공사들에서 이 비행기를 또 결항을 지금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또 많은 이유로 네, 이 날씨 탓을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날씨 때문에 결항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날씨 탓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파일럿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항공사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인력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이 외로움, 이 런리니스가 굉장히 미국에서 좀 심각한 질병같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디테일을 또 보니까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게 하루에 담배를 15개씩 피는 것과 맞먹는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게 집에만 있지 말고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인터랙션도 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가지고 좀 악영향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생성을 하는 그런 업체 49곳을 적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망을 했다, 뭐 그런 악의성이 담긴 사람들의 이목을 굉장히 끌만한 클릭을 유도를 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을 엄청나게 생성을 하는 그런 뉴스 채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들을 생성하는데 AI를 썼다고 하네요.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진도 이렇게 그려내고, 그리고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글도 써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클릭을 유도를 해가지고 이 광고팔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를 또 많이 팔아가지고 그걸로 또 돈을 버는 그런 업체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이 되면서 이 JP 모건으로 인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금 또다시 이 미국에 있는 이 중소 은행들에 대한 위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탠퍼드대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이 수많은 이 중소 은행들을 본다고 하면은 절반가량, 뭐 4천 몇백 개가 있다고 하는데, 4천 몇백 개 중에서 한 2천 몇백 개 정도는 절반가량은 지금 파산 위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자산이 더 적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금리를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이런 중소은행들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채권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격이 갑자기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뭐 부채보다 자산의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중소은행들에 대한 위기는 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있고 좀 위태위태한 상태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백악관에 있는 이 경제학자도 이렇게 지금 경고를 날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은행한테 너무나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를 너무나 빨리 올리다 보니까 국채 같은 것들이나 이런 채권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너무나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이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난 4월달 이 미국이 중국한테 파는 오일 거래량을 본다고 하면은 매일같이 1일 거래량이 뭐 85만 배럴로 3년 만에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이 굉장히 많은 기름을 또 퍼올리지 않습니까? 퍼올리면서 중국한테도 엄청나게 기름을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나 뭐 코딩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임금도 굉장히 높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챗 GPT가 나온 뒤로, 이런 AI가 나온 뒤로 AI가 그냥 코드를 써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계속해가지고 설 자리를 잃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AI, 인공지능이
빠르게 사람들의 일을 대체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질에서는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그런 법안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구글 같은 기업들도 지금 뭐 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통제를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 것도 위법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이 브라질은 그 법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구글은 공개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MD의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에 좀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지난 1분기 매출이 9% 정도나 빠졌다고 합니다. 9% 정도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 PC 부분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MD 주식도 지금 오늘은 8% 넘게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 가지고 챗GPT를 앞세우고 이 AI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네요. 올해 들어서만 10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7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포드 있지 않습니까? 포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더 좋게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포드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내연기관차를 또 많이 팔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를 많이 파는데 이번에는 또 내연기관차를 또 많이 팔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 포드에서 이 전기차를 계속 만들고 있으면서 팔기는 파는데 전기차 부분에서는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면서 이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실적을 내놨다고 하네요. 지난 1분기 매출이 415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20%나 넘는 이런 매출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랑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매출 성장세가 있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뭐 팔리는 것은 조금 더 나아지기는 나아졌지만 그런데 이 가격을 너무나 많이 인하를 하다 보니까 순이익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랑 지금 포드의 실적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버 있지 않습니까? 차량 공유 기업 이 우버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또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실적이 한 29%나 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런 우버 같은 것들 또 많이 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공급망 붕괴라든지 무슨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핑계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가격에 거의 지금은 반영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같이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할 것은 가격을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 사야 됩니다. 안 사야 돼요.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 사준다고 하면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하고 공급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 사준다고 하면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어제 같은 경우에 5% 정도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유가는 5% 급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세르비아 있지 않습니까? 세르비아에서 어느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9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이 부상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상자들 중에서도 7명 정도가 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 범인은 13살짜리라고 합니다. 13살짜리
범인은 이 범행을 저지른 뒤에 자신이 직접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수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범인, 이 13살짜리 범인은 한 달 동안 이 범행을 저지르려고 계획을 했었었다고 합니다. 네, 한 달 동안 누구 죽일지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아마도 좀 왕따를 당하고 그런 애가 아닌가 싶은데 자신이 죽이고 싶은 이런 학생들 이름도 적고 그리고 뭐 선생님도 적었겠죠. 그렇게 적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디 어디 가가지고 총을 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도까지 그렸다고 합니다.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그리고 이 총 같은 거는 자신의 아빠의 총을 이용을 했다고 하네요. 이 자신의 아빠는 이 총기를 금고 안에다가 두는데 이 금고의 이 비밀번호를 이 아들이 알고 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자신의 아빠의 총을 이용을 해가지고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9명 사망을 하고 그리고 7명은 생명이 지금 위독한 채 있다고 하고 한 달 동안이나 또 이것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무섭네요. 무섭고 야 근데 이런 총기 난사 사건들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해외에서도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미국에서부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카피캣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범행을 복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카피캣들이 지금 많이 다른 나라에서까지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 미국 빨리 좀 총기 난사 사건 좀 어떻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완다 있지 않습니까? 루완다에서는 어제 또 폭우가 굉장히 또 많이 내려가지고 또 서부 지역 뭐 북부 지역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바람에 홍수가 나가지고 109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 와, 폭우 때문에 109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삼가고 있는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이 핀란드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에 깜짝 방문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하게 되면서 북유럽에 있는 이 5개국에서 모인 이 정상회담에 이렇게 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인도를 본다고 하면은 인도는 지난 4월달 서비스업 이 PMI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62가 나오게 되면서 13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인도를 본다고 하면은 인도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중국을 넘어설 거라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지금 비즈니스들이 다시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얼마 전에 이 노동절이었다고 하네요. 이 노동절 연휴를 이렇게 보내면서 중국 내에서 2억 4천만 명이나 여행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제로 정책을 끝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상생활로 이제 일상으로 다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질 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했는 그 접종증을 이렇게 위조를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택이 압수수색도 당하고 핸드폰도 압수가 되고 그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브라질에서 또 이런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브라질에 있는 어느 한 놀이터에서 이 그네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그네라고 해요. 왜 이렇게 그네가 크냐면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그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그네가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네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네가 쇠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 그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쳤다고 하네요. 쳐가지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어쨌든 이 정부에서는 이 놀이기구를 바로 치웠다고 하네요. 이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놀이기구이지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또 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